Girls.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키미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스토커즈 첫 서머 시즌 콜라보, 저녁 8시 무신사 라이브와 함께 판매 진행될 예정인데요. 네, 저희 스토커즈 채널 콜라보는 아직까지 제가 만들고 싶은 제품이 생각나면 그 제품을 잘 생산해 주실 브랜드에게 저희가 먼저 연락을 드려서 진행이 됩니다. 넌 나하고 일 하나 같이 하자. 그래서 이번 스토커즈 서머 시즌 콜라보는 밀로 아카이브와 함께합니다. 밀로와 함께한 이유는 대표님의 생산 짬바. 워낙 콜라보 화력이 좋으신 우리 구독자님들이라 여러분들을 감당하려면 생산력이 뒷받침이 돼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서머 시즌 콜라보 탄생기 보러 가실까요? 스토커즈. 요번 콜라보는 사실 스토커즈 팀복을 만들까 하다가 많은 분들께서 프린팅 티셔츠 안 만들어주냐 이런 DM을 계속 꾸준히 주셨거든요. 그렇게 해서 진행된 콜라보인데 결론은 저는 아마 당분간은 혹은 두 번 다시 프린팅 관련된 콜라보는 하지 않을 것 같아요. 너무 어려워. 그래서 저희 티셔츠는 이번 여름 한정 판매될 예정이고요. 힘들었던 만큼 추후 가을쯤 저희 스토커즈 오프라인 기획이 있을 예정인데 그때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니까 이번 여름에 저희 티셔츠 입고 버리지 말아주세요. 자, 이번 콜라보 티셔츠 스펙을 읊어드리자면 티셔츠는 20수 코튼 100으로 터치감이 원단감에 따라 다 다르단 말이죠. 제가 원했던 촉감은 뭔가 빳빳 탄탄한 느낌보다는 가볍게 몸에 얹어지는 느낌. 그래서 다양한 원단 샘플들을 이렇게 만져보고 직접 살에 부비적해보고 잘 골라봤습니다. 그리고 프린팅 티셔츠이니만큼 나염 방법도 좀 다양하게 있더라고요. 스크린 나염이냐 DTP 나염이냐. DTP 나염 방법이 가격은 더 비싸지만 프린팅 티셔츠 중에 플라스틱처럼 뭔가 얹어져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거 아시죠? 뭔가 통풍 안 되는 그 기분. 그건 안 되겠단 말이지. 그래서 프린팅 가격이 비싸더라도 이건 포기 못했어요. 자, 그래서 총 3가지 디자인으로 티셔츠가 판매 진행될 예정인데요. 제가 어느 정도 우리 구독자님들 취향을 알긴 하지만 프린팅 티셔츠는 좀 여러 맛이 있으면 좋잖아요. 뭘 좋아하실지 몰라서 깔끔한 스타일, 캐주얼한 스타일, 힙한 스타일까지 다 준비했죠. 회전 초밥. Stalkers. 자, 우선 웨이스팬트 티셔츠입니다. 이 티셔츠는 제가 직접 드로잉에 참여를 했는데요. 콜라보 티셔츠 여러분들이 입어주시면 제가 같이 따라 입으면 커플티 되는 거니까 하트를 어떻게든 넣으려고 하트 드로잉으로 시작했으나 저희 팀원들 왈 부담스럽대요. 그래서 빠른 포기했습니다. 아니, 그냥 저는 커플티 하고 싶었던 것 뿐이에요. 그래서 캐주얼하게 입기 좋으려면 요즘 트렌디한 뭐 빈티지 레트로 감성을 살짝 캐주얼하게 푼 그런 느낌이면 좋겠다. 그래서 빈티지 포스터들을 많이 찾아보고 그런 무드를 내려고 노력해봤어요. 자, 저희 채널 모토가 뭐죠? 현명한 소비. 근데 막상 영어로 현명한 소비를 표현하자니 안 이쁜 거예요. 애매한 거야. 그래서 well spent. 아, 잘 썼다. Day well spent. 하루 잘 보냈다. Money well spent. 돈 잘 썼다. 뭐 여러분들이 스토커즈와 함께한 시간이 well spent, 뭐 잘 썼다 이런 F 모먼트 킴이었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밀로의 영수증. 우리가 쇼핑을 하면 우리한테 주어지는 게 뭐예요? 영수증이잖아. 영수증 안에 내용도 깨알 위트를 좀 담아봤으니까 티셔츠 구매하시면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 하트가 있다? 결국 못 버렸어요, 내가 하트를. 밀로 대표님께서 진짜 집요하다 했지만 내가 그만큼 여러분들을 애정한다는 그런 거를 담고 싶었어. 이번 콜라보 티셔츠는 빈티지함을 주려고 프린트를 하고 워싱을 돌려도 됐겠지만 그러면은 어떻게 나올지 모른단 말이지. 우리 구독자님들께 개체 차이를 안겨드릴 순 없잖아요. 그래서 워싱된 느낌을 프린팅 자체에서 좀 긁어내서 벗겨내서 줘버렸습니다. 그게 포인트예요. 그리고 특히 웰스팬트 티셔츠는 좀 더 빈티지한 감성을 담아서 쨍한 화이트 톤이 아닌 살짝 크리미한 티셔츠에 얹었습니다. 두 가지 컬러웨이로 진행되는데 남자는 무조건 블랙이야 라는 소리를 많이 들었고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만들어진 블랙과 여름 시즌 조금 상큼하면서도 시원한 느낌을 줄 수 있는 블루톤, 하지만 많이 죽은 톤 그리고 연한 블루톤을 썼기 때문에 부담스럽진 않으실 거예요. 자, 제가 왜 힘들어 했냐면요, 실패작도 보여드릴게요. 블루였는데 퍼플이 되었습니다. 아, 이건 좀 쉽지 않은데. 이게 고르는 색이 RGB CMYK 이게 막 달라요. 그래서 내가 보는 색깔이 프린팅되는 색깔이 아닌 거지. 아무튼 그걸 몰랐던 저는 제가 상상한 컬러감이 안 나오기도 했고 대비되는 색깔 라인감이 좀 부담스럽다 싶어가지고 더 워싱감을 주고 벗겨내고 긁어냈습니다. Stalkers. 자, 다음은 처프트 티셔츠. 아무래도 제가 영국에서 오래 살았다 보니 영어를 쓰는 저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Good evening. This is Kimmy from Stalkers YouTube channel. 어머, 키미야, 영어 쓰니 사람이 달라 보인다. 그쵸? 제가 이렇게 방정맞은데 영어를 쓰면 조금 조심해집니다. 그래서 British slang으로 I'm chuffed to bits 라는 문구가 적힌 타이포 티셔츠. I'm chuffed to bits. 행복하다, 기분이 째진다, 아주 만족스럽다, 뭐 이런 긍정적
상징적인 표현의 말인데요. 그래서 이 티셔츠를 입으면 기분이 그렇게 좋아지는 티셔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다양한 기분 좋은 단어들을 좀 묶어놨으니까요. 저희 밀로 스토커즈 콜라보가 이런 느낌이었으면 좋겠다. 타이포 스타일인 만큼 등판으로 그래픽을 좀 크게 배치를 했고요. 이번 시그니처 디테일 전체적으로 빈티지한 워싱 크랙감을 미리 벗겨내서 프린팅을 했다. 앞쪽으로는 자그맣게 I'm chuffed to bits 왼쪽 가슴에 넣어줬고요. 프린팅 컬러감 자체는 아주 쥐똥만큼의 브라운이 도는 블랙에 톤다운이 많이 된 레드 포인트. 요 티셔츠는 깔끔한 스타일로 입으시면 좀 더 예쁠 것 같아서 백색 티셔츠에 프린팅을 했습니다. 요즘 포인트 컬러로 레드가 많이 활용되는데 좀 이렇게 조금 들어가면 덜 부담스러울 것 같아서요. 그리고 앞쪽 프린팅 부담스러워 하실 분들도 분명 계실 것 같아서 등판으로. 구독자님들 취향 다 알아요. Stalkers. 마지막 티셔츠인 코인 아카이브 티셔츠는 밀로와 스토커즈의 접점이 좀 더 직설적인 형태로 어떤 게 있을까 같이 고민하다가 현명한 소비, 아무래도 화폐, 동전 이런 긍정적인 소비 심볼이 떠오르더라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벗겨지는 느낌을 아예 프린팅에서 해버리는 방향으로 몇몇 분들께서 스토커즈 로고 좀 박아주세요 라고 DM을 해주셨는데 뭐랄까요, 그래픽 프린팅물 작업이기는 하지만 저는 저희가 너무 이렇게 박히는 느낌을 원치는 않았어요. 그래서 요거 되게 조그맣게 요 티셔츠만큼 무드를 좀 힙하게 풀어도 예쁠 것 같아서 블랙과 화이트로 출시하게 되었습니다. Stalkers. 자, 저희 티셔츠 미디움 라지, 엑스라지로 진행이 되는데요. 핏감 수정을 좀 많이 했어요. 우선 더운 여름 티셔츠가 몸에 달라붙거나 낑기면 불편하잖아요. 그리고 여름에도 내가 살쪘다는 느낌 들기 싫잖아요. 그래서 몸통은 헐렁하게. 미디움 사이즈 기준 가슴 단면 60부터 시작하는 널널한 통입니다. 60, 62, 64. 그리고 제가 여러 티셔츠를 입어봤을 때 좀 세로로 직사각형 모양이 나오는, 즉 총장이 좀 긴 티셔츠들은 단품으로 입었을 때 아 이걸 너 입어, 빼입으면 다리 짧아 보이고 애매한 상황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총장 수선을 두 번이나 봤어요. 미디움 사이즈는 저나 키 좀 더 작으셔도 됩니다. 뭐 170 초반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기장 70cm로. 라지는 좀 헐렁하게 입고 싶은 분들의 70 초반, 70 중반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72cm. 엑스라지는 헐렁하게 입고 싶은 170 중반, 170 후반에서 80 넘으시는 분들을 위한 기장 74. 티셔츠 총장은 브랜드마다 어딜 측정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는데 저희는 앞 목선 옆라인에서 밑단까지 잰 거예요. 사실 예쁜 티셔츠 총장 영상에서 687072를 맺혔었는데 그때 측정 기준은 목 중앙에서 밑단까지 잰 거였거든요. 그래서 한 2cm 정도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황하지 마세요. 그래서 티셔츠를 구매하시기 전 어느 정도 기장감일지는 집에 갖고 계신 티셔츠 앞 목선 옆라인에서 밑단까지 재주시고 비교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매통을 몸통과 비슷하게 좀 여유롭게 가져가다 보니 요 끝쪽이 이렇게 스는 현상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옆으로 뜨는 느낌을 방지하기 위해서 살짝 잡아줬습니다. 정말 티셔츠는 굉장히 쉬울 줄 알았으나 굉장히 까다롭구나. 너무 어려워. 아님 제가 너무 까다롭게 구운 걸 수도 있고요. 밀로 대표님께서는 아마 저랑 다시 콜라보를 하고 싶지 않으실 거예요. 나 다시 돌아갈래. 하지만 대표님 너무 만족스러운 티셔츠가 나왔네요. Stalkers. 자, 그리고 티셔츠와 함께 밀로 모자가 되게 유명한 브랜드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만들어보고 싶었습니다. 밀로 대표님께서 대표님에게 전달하시고 싶은 메시지를 한번 받아보면 어떨까요? 아,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 F모먼트를 티셔츠에 가졌으니 이번엔 T모먼트. 제가 전하고 싶은 말보다 여러분들과 제가 공감할 만한 멘트를 담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희 충동 볼캡에는 I love impulse purchase. 아, 나는 충동 구매를 사랑한다. 나만 해요? 충동 구매? 스트레스 쇼핑? 택배 받으면 나만 설레고 행복합니까? 그리고 챙 쪽에도 뭔가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고개를 숙였을 때만 보이거든. No regrets. 응, 후회 없다. 두 가지 컬러웨이로 심플한 블랙에 실버 자수와 좀 더 레트로 빈티지함을 더해줄 그레이 앤 블루. 모자도 워싱감 돌게 워싱 부탁드렸죠. 이번 콜라보는 전체적으로 워싱감 도는 이지한 감성. 볼캡 사이즈감이 굉장히 궁금하실 거예요. 제 머리에 이쁜 볼캡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제 머리가 그렇다고 엄청 작은 편도 아니에요. 제가 굉장히 길어요. 밀로 볼캡을 우선 스타일별로 다 받아봤는데 그중 제 마음에 들었던 얘였어요. 얘가 머리 앞통수도 좀 만들어주면서 위쪽으로 너무 타이트해지지 않고 이제 위도 예쁘게 만들어주는 스타일. 요 밑에 얼굴이 좀 더 갸름하고 작아 보이게 해주는 요 실루엣이 참 마음에 들었습니다. 아, 근데 뭔가 좀 아쉬운 거죠. 제 머리에 예쁜 것보다 여러분들 머리에 예뻐야 하니까 더 크게 둘레 올려 제 시야를 좀 포기해야 되는 정도의 사이즈감이에요. 요 정도 사이즈감입니다. 그러니 많은 분들께서 만족하시는 피팅감의 모자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Stalkers.
자, 오늘은 제품들이 다양해서 설명이 좀 길었죠? 그래도 코디 보여드려야죠. 각 티셔츠 봄, 여름, 가을까지도 활용 가능하니까 예쁜 코디들로 빠르게 보여드릴게요. 블랙 앤 화이트 프린팅 깔끔하니까 어느 바지에나 활용 가능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치노 팬츠랑 캐주얼하게 깔끔하게 활용도 가능한데 이럴 때 크림 좀 꺼내들어서 심플 블랙 앤 화이트 조합 예쁠 것 같네요. 그리고 아무래도 데님들은 다 잘 어울리죠? 저라면 심플하게 흑청데님과 매칭 혹은 워싱 잘 먹은 중청데님 있다면 같이 매칭해주시면 예쁠 것 같습니다. 블루 컬러가 세지 않고 은은해서 베스트는 데님들, 중청 데님으로 심플하게 혹은 좀 더 청량미 넘치는 느낌으로 연청에 진짜 강추드릴게요. 화사한 맛 더 주면서 티셔츠만 포인트를 주겠다면 크림 화이트 진 활용하셔도 좋고 빈티지 프린팅을 살짝 그런지 캐주얼로도 활용해주셔도 예쁠 것 같습니다. 여름 시즌 반바지랑 활용해주셔도 되죠. 힙한 느낌으로 흑청 데님 활용해줘도 예쁘고 청량한 느낌으로 카고 반바지 활용하면 예쁘겠다. 터프트 티셔츠는 사실 프린팅이 뒤에 있어서 남들이 보는 예쁜 티셔츠일 것 같은데요. 저는 이건 생지 데님을 활용한 깔끔 남침룩 아니면 전 블랙 팬츠를 활용해줘도 예쁘더라고요. 신발에 같은 깔맞춤 포인트 어때요? 그리고 요 티셔츠는 아메카지 스타일 카키색 퍼티그 혹은 베이지 치노 활용해주셔서 등 포인트 룩으로 활용해주셔도 예쁘더라고요. 얘도 반바지랑 활용 가능하죠. 등판 프린팅이라 얇은 아우터나 셔츠 입었었다가 샥 벗으면 뒤태 까꿍. 심플하게 데님 셔츠랑 매칭해줘도 내가 아니라 남이 보기 예뻐. 코인 티셔츠는 캐주얼하게 워싱 들어가준 데님 팬츠랑 매칭해줘도 되고 살짝 그런지한 느낌으로 코튼 카고 팬츠 이런 거 활용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블랙 티셔츠는 더 힙하게 카고 마구마구 들어간 올 블랙 룩 연출도 좋을 것 같고 개인적으로 찌청 좋아하시는 분들 찌청 위에 툭 입어주 도 예뻐요. 마찬가지로 반바지랑 캐주얼하게 매칭도 가능. 힙한 느낌으로 이번 시즌 핫한 버뮤다 쇼츠로 예쁘게 입어주시면 됩니다. Stalkers. 자, 이렇게 해서 스토커즈 첫 프린팅 티셔츠 콜라보 처음이자 마지막일 것 같기는 해요. 진짜 그림을 너무 많이 그렸습니다. 이번 여름 시즌 여러분들께서 저희와 즐거운 추억 쌓는 느낌으로 입어주셨으면 좋겠네요. 자, 저희 서머 콜라보는 오늘 저녁 8시 무신사 라이브 방송에서 출시 기념 할인과 함께 진행될 예정인데요. 20% 할인된 가격으로 현명한 소비 꼭 하시고 추후 기획 중인 오프라인 이벤트 혜택 있을 예정이니 여름 지나간다고 절대 티셔츠 버리지 말아주세요. 자, 그럼 저는 이따 저녁에 무신사 라이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무신사 라이브 떨려요. 그러니까 많이 와줘요. 거긴 내 진영이 아니라고요.